나 빨리 이거 거미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빡친다. 아, 거미. 거미야. 나 거미가 너무 싫어. 나 진짜 거미 이 정도로 싫어하지 않았는데 이제 더 싫어졌어. 아우, 이제 거미 보이면 죽일 거야. 다 죽일 거다. 이거 아주 어이가 없네. 내가 지금 그래. 빨리 간다. 지금 20분이랬지. 아까 20분이랬으니까 지금 빨리 가면은 지금 가만히 있어. 지금 세 군데 털어야 되거든요. 빨리 간다. 야, 여기만 몇 번째냐 진짜. 와. 여러분 지겨우시죠? 여기 계속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진짜 열심히 진짜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였지? 저기 아니야? 저기? 여기다 저기서 죽었지. 아, 눈 지역이면 삼식이가 근처라는 소리인데 빨리 털어야 돼. 이거 삼식이가 보면은 난리 난다. 또 이거 난리 나 이거. 아, 저 돼지가 문제가 아니야. 에센스가 문제야. 이거 도대체 뭘 숨겨놨길래 이렇게 어? 지키고 있는 거야? 안 떨어지게. 됐어. 야, 와봐. 와봐, 이것들아. 처리해주겠어, 처리해주겠어. 와봐.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나 급해. 이제 끝난다고. 마법 학교 끝난다고. 마법 학교 끝난다고.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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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안 와? 빨리 와. 운동해, 이것들아. 운동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달로와, 달로와. 도꼬미만 처리하면 되는데? 도꼬미가 제일 아파. 도꼬미. 아. 빨리. 일로와. 아. 제발요. 제발, 죽지 마세요, 제발. 아, 이거 하나 얻겠다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한 거야? 이거 하나 얻겠다고? 그럼 이거 얻겠다고 내가 지금. 어? 이건 뭐야? 빈티움 블록어. 아유, 이거 얻겠다고 내가 지금 이 개고생을 해 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님 헛사르셨네, 이거. 감자 배트 차지도 않아. 허허 참. 내려가야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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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분 남았지? 빨리. 다음 스테이지. 다음 스테이지. 와, 여긴 진짜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물이었다. 다음 곳을 거기 블레이즈 있는 곳이 가장 지금 뛰어날 것 같아요. 가봐야 돼.
아, 시간이 너무 촉박해. 아이고. 빨리. 아, 왜 지형이 이렇게 험한 거야? 원래 이렇지 않았잖아, 얘들아. 빨리.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쪽인가? 어, 아움 캐고. 나, 이거 얻기 힘든 곳이야. 다. 아, 돼지 이거 진짜 이거 유혹이다. 아이고, 제발 시간아 천천히 가주세요. 제발 저기다 시간 제발 천천히 가주세요. 어, 돼지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시간이 너무 없다. 빨리. 와, 마법 레벨업 11. 제발. 시간아 천천히 가줘. 제발. 어머, 이거 블레이즈다. 공사 시작합니다. 공사. 너무 무서웠어 방금. 거 아니야 이거? 뒤편으로 가야겠다 이거. 뒤에 이거 블레이즈가 원거리 공격이기 때문에 뒤치기를 해서 무력화시키는 거지. 물이 없어. 이 거미들이. 거미부터. 하느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제발요. 무빙. 일로와. 너희 거미들만 없으면 나는 지금 난 여기 깰 수 있어. 봐봐 이것들아. 어, 깜짝이야. 끝난 줄 알았어. 일로와. 그들 혼쭐을 내줄 테야. 빨리 와봐. 어머. 체력.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체력. 좀 치고. 급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급할수록.
오씨 너무 무서워. 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검이 왜 늘어나는 느낌이지? 자, 여기 꿀자리, 꿀자리. 꿀자리, 꿀자리. 오씨. 어우, 뜨거워, 씨.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어, 죽으면 안 돼. 시간도 없고, 피도 없고, 어우, 멘탈도 없어. 어우, 어떡해.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진짜. 너무 궁금한데. 나 궁금한 거 진짜 못 참는데, 진짜. 이거. 저 너무 궁금한데, 진짜. 뭐 피쳐주는 거 없나? 아, 진짜. 뭐 없나? 이거 써버려야겠다. 고기를 먹는 게 낫겠다. 제발 깰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느님. 하느님 제발요. 제가 이걸 깰 수 있게 해주세요. 뭐야, 누가 트름했냐? 누가 내 방송에서 트름했어? 채워놨는데, 진짜 기껏 채워놨는데. 아, 저 뭐 들었을까? 근데 저기 뒤에 상자만 쏙 빼먹을까? 5분 전. 제발, 신이시여. 디그 만화도 많아. 그냥 이렇게 만화 졸라 많아. 됐어. 흥 몇 개니? 55개? 충분해. 와 이거 감자 이거 한 세트 다 먹겠네 여기서. 저거만 쏙 빼먹고 오자. 야, 죽을래? 하하, 거참, 허허. 아이고, 상사장. 이게 뭔가요? 제가 이거 먹으려고 지금 이거 감자 한 세트 먹은 건가요? 너무하셨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 죽었다, 일로와. 야, 너희들 딱 기다려. 야, 너희들 딱 기다려. 나 이거 독 풀리면 바로 간다니까, 이거. 독 풀리면 바로 갈 테니까 너희들 딱 기다려. 나 이거 빈티움 이거라도 캐가야겠어. 이 빈티움 불러. 이거라도 캐가야겠어, 이거. 나 봤어?
아, 독 너무 싫다. 아, 독 너무 싫다. 아. 블록해야 되는데? 피가 너무 없어. 피가 너무 없어. 빨리 시간이 너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도 없고 피도 없고. 지금 칼 레구도도 없고. 있는 게 뭐야? 못 가겠죠? 가자.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충분해. 그럼 이득이야. 비나트. 냄새 칠 뻔했어. 퀘스트 빨리 깨자. 비나트.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데? 저쪽이었나? 비나트. 아, 저게? 어, 비나트! 아, 버나트구나, 미안. 어, 이거 뭐지? 어우, 1000원 토큰. 저, 죄송한데요, 에메랄드는 제가 못 구해왔어요. 죄송합니다. 어, 깜짝이야. 회의장. 네! 회의장 가겠습니다. 회장. 어, 내 자리. 아, 오늘 마법 두 개 만들라 했는데 두 개 만들 것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레벨도 20 못 찍었고. 속성은 정했고. 오늘 할 게 다섯 개였는데, 생명의 강산 가기는 했는데, 한 번, 오늘 한 번 더 갈 수 있는데, 한 번 못 갔고, 속성한 게 정하기는 했고, 칭호 달기도 했고, 제자 영입하려고 그랬는데 못했고, 마법 두 개 만들어서 하려 했는데 못했고. 아, 아쉽다. 오늘 계획을 많이 짰었는데 실천이 많이 안됐다. 아, 다음 회차에 미뤄야겠다 이거. 아쉽구만. 전화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명 왔어요. 아, 지금 두 분 안 보이시네. 한 분 또 안 보이시네. 저기 옆에. 딱 한 분만 안 보이네. 후추님. 후추님 빨리 오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아, 자, 여러분. 뭐야? 선생님 뭐야? 제 말 하다 왜 나갔어? 아, 저 몰라. 예, 저분 스카이프 약간 좀 이상하셔갖고. 아니에요, 요즘. 고쳤어요. 고쳤는데 제 손가락이 이상했어요. 이 시간마저 아깝다. 친화도 올려야 돼. 친화도. 맞아, 빨리 올려라고. 자, 여러분, 네, 마법 멈춰주시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자, 네. 오늘 마법학교 2일차 재밌게 즐기셨나요? 네. 네. 자, 만약에 3일차의 대전 전에 제자를 뽑는다면 그 제자가 출전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저희 교장전이 됩니다. 여러분, 오 마이 갓.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예예. 예. 마법전 할 때 만화가 없을 때 맨손 싸움인가요? 맨손 싸움 아니고요. 만화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 마법칼. 예, 마법칼도 있지만요. 일단은 저희 속성으로만 싸우셔야 되거든요. 무속성은 다음 회차쯤에 대전 때 사용할 수 있게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아, 네, 그래서 칼이나 그런 걸로 대전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쉽게
칼대전으로만 끝나서 일반 싸움과 비슷해져서 무속성은 나중에 대전에 추가될 예정이니 본인 속성의 스킬을 사용해서 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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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하하하하. 곡괭이 드시려고 하셨나 보다. 아니요. 곡괭이 말고요. 근데 지금 제자 뽑으신 분 없죠? 어떻게 뽑죠? 뽑아요 이거? 이거 뽑아요? 뽑을 수 있죠. 한 4-5일차 되면은 뽑지 않을까요? 네, 누군가? 원래 마법 학교가 좀 일단 교장 혼자서 이렇게 좀 마법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하루하루 남다르게 계속 배워가고 계시죠? 네. 모르는 거를 아니 공부를 했는데도 여기서 또 배워. 그러니까 이게 배워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 여러분들은 플레이를 해보시면서 꼭 고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루테님 아직도 안 배우신 건가요? 아, 저 50%가 넘어가지고 다음 차 때 돈 내고 할 수 있대요. 예? 50%가 넘었다고요? 벌써? 티나도가 50%가 넘어가지고 저희가 그거... 50% 넘었어요, 정말. 그래도 등록은 하셔야 되는데? 아니, 거기 물어봤더니 3일차 때 시작할 때 돈 내고 하면 된다던데? 아,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 저 50%가 넘으면 원래 50% 넘으면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거 책 없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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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가능합니다. 아, 루테 오빠한테 내가 전화를 주지 못했구만. 루테 오빠 다 말했었구만. 아니, 나 50% 넘으면 그냥 상관없이 할 수 있다던데? 아니요, 20% 그냥 맨 처음에 저희가 받은 그 속성 있죠, 캐스트로. 받은 속성은 칭호를 무조건 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 받았어요. 예? 안 받았어요. 저희가 안 받고서 50% 찍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맞아. 어떻게? 안 받고 50% 찍었다고. 저 인간 장난 아닙니다, 저거. 근데 50%가 되면요, 그냥 바로 하셔야 되거든요. 가서 물어봤더니 다음 차트 된다던데? 저희도 솔직히 당황스럽네요. 왜 50%를 누가 찍을 줄이나 알았겠습니까? 솔직히 몰랐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50이야? 50%를 내가 쩔쩔매고 있는데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말이야 똥이야 이거. 내가 지금 거짓말 얘기야. 건데 50%가 말이 되냐고. 와 어떻게 한 거지 진심? 진짜. 근데 여러분 속성 친화도가 많이 높다고 해서 엄청 세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예, 네, 그거는 맞아요. 그냥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 둘 다 생기는 거니까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루테님은 약간의 페널티입니다. 왜냐면은 오늘 속성을 무조건 정하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대전에 참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꼭 정하셔야 돼요. 옴시디언? 아니면 속성이 있는 제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제자를 뽑을 수 있나 보죠? 물어봤었는데 일부러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양쪽의 잘못으로 치고 루테님은 네. 다음 턴에 50% 넘긴 그거의 칭호를 가는 걸로 하고요. 네. 예. 여기서 말 마무리 할게요. 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찍으셨나요? 그래서 다들 레벨 몇인지는 말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레벨이요? 네. 아니, 왜 말해 주셨고. 저 8이요. 저 12요. 저 13이요. 나 10. 뭐 안 말한 사람 있겠어. 눈꽃 삼킨 야띵 온문 나 9 아주 자, 일단 마법학교 너무 안 말해도 되는 거였어? 예, 안 말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돼. 왜 안 말해도 되지? 우리도 얘기한 겁니다. 안 했다. 39 일단 오늘 마법학교 2일차 정말 재밌게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3일차 때는 대전이 추가가 돼요. 플레이 시간 30분이 대전 시간으로 추가가 됩니다. 네. 대전 시간이 30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렇다면 마법학교 시즌 4 3일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각자의 화면은 각자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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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